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제이 잡스 김나연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을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이죠. 오늘도 취준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어떤 기업의 합격 꿀팁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청년 취업이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년과 고용이 보장되는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NCS는 그야말로 철저한 문제 유형 분석과 수위 전략이 필요한 전형이죠.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공기업 입성을 현실로 만드는 저널 찬스, 취업 골든벨 올려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 홍수 속에서 가려서 이 뉴스를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뉴스들만 쏙쏙 뽑아내어 전달 드립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네, 탈락의 아픔 두 번 후에는 없도록 마지막 취업 찬스를 잡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취준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합격 전략 알파고 리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폭풍 같던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에 또 어떤 공채 소식이 있고 취업 분위기, 시장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DB 얘기를 할 텐데 네. 반도체 쪽 채용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ASML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삼성 외에는 아직 지금 발표는 좀 안 난 상황이고요. 네. LG그룹에서 전자나 화학, 유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의 발표가 나서 그다음에 또 KT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나서 거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인적성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 지금 이번 하반기 채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그나마 좀 잘 붙는 편이에요. KB 같은 경우는 거의 적부 수준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진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 고기가 좀 이제 기회가 되죠. 그래서 10월 달은 남아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도전, 지금 삼성전자의 뭐 협력자 채용들도 진행 중인데 그런 기업들을 도전하면서 인적성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DB 그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동부 그룹의 네, 과거의 동부 예. 그룹이죠. 아, 그래서 제가 예. DB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네. 그러니까 상장이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동부그룹에서 네. 삼성에 있는 퇴직 임원분들을 많이 채용한다. 예. 삼성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DB가 어찌 보면 작은 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도 주력 사업을 보면 우선 전자가 있죠. 전자의 주력 사업은 이제 반도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화재, 뭐 증권 카드 같은 이런 금융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그룹이라고 해서 물산과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뭐 이렇게 세 개의 삼각편대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예. DB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동부 화재, 생명 같은 금융권 조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DB 하이텍으로 표현되는 반도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좀 작은 삼성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공계들도 도전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또 문과학생들도 금융권, 이번에 은행 쓰는 친구들이 또 이제 DB를 바라봐야 되고 삼성전자의 DSO, 하이닉스를 도전했던 친구들이 또 DB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DB그룹 합격을 위해서 이 막판 족집게 팁을 조금은 기대를 해보면서 DB그룹 채용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 접수는 오는 10일까지고요. 이 10일 오후 5시에 마감인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앞으로 3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죠. 예, 예, 예. 또 이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 회사는 영어 면접과 토론 면접이 진행되어서 지원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 채용이 진행되는 모집 회사는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생명,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DB하이텍, DB-INC 등으로 8개 계열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계열사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까요. 태길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DB그룹 채용 공고 지금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동부화재라는 이 기업의 이미지가 워낙 박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손보나 생명보험 쪽을 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삼성 그러니까 뭐 IT나 반도체 분야 계열사도 있는 기업인데 취준생들의 DB그룹에 대한 선호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필드를 보면 우리가 ID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합반도체 회사. 예. 그러니까 본인 마크를 받고 브랜드를 받고 반도체 칩셋을 판매하는 조직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같은 큰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라고 해서 공장 갖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퀄컴 같은 기업이고 LG의 계열사 중에 실리콘웍스가 있고 현대자동차, 현대오토론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체 회사인데 설계만 합니다. 예. 그러면 설계만 하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생산만 하는 조직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전 세계 1등은 대만에 있는 TSMC입니다. 여기가 TSMC. 독보적인 기업이고 삼성이 2등이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 중소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고 전 세계 랭킹으로 따졌을 때 10등이 이제 DB하이텍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상반기 시즌에는 직무마다 한 자리 수를 채용이 흘러갔는데 이번에 설계 직군에서 두 자리 수를 채용 공고가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채용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DB하이텍밖에 없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번에는 DBINC가 소프트웨어 직에서 두 자리 수 채용이 흘러갑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I 기업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시스템을 잡아주고 DBFIS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금융권 SI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거기는 이번에 채용이 뜨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선은 기존 시즌 대비 DB하이텍에 도전하는 이공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과학생들은 오히려 문과학생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DB는 금융권 계열사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네. 뜬 곳 조직들도 보면 대표적인 기업의 주력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건 DB손해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영업이나 보상관리 직군에서 두 자리에서 채용이 흘러갔는데 네. 지난 시즌에 뜨지 않았는데 이번에 DB생명에서도 이번에 채용 공고가 열려서 여기서도 또 영업이나 계리나 자산운용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DB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증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동부증권으로 예.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금융권에서 지점 PB나 본사 영업 직군의 채용이 열렸고 또 자산운용 파트 그리고 DB저축은행, DB캐피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은 분산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은행 지원을 할 때 그 은행에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은 금융권 공기업 다시 말해 A매치나 B매치를 준비했던 친구들인데 네. 이런 친구들은 주로 행원 도전을 할 때 기업 금융을 많이 씁니다. 개인 금융보다는요. 예. 하지만은 내가 금융권 본연의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개인 금융에 쓰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번에 금융권도 서열이 조금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해서 PB보다는 IB죠. 그냥 기업 금융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아무래도 뭐 DB 자산운용이나 그다음에 증권사에 조금 더 많이 도전하는 편이 될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아 그냥 나는 문과인데 이번에 은행 KB 같은 경우는 서류가 많이 붙었거든요. 예. 붙었으니까 어딜 도전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은 DB 손해보험. 이미 아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또 소소하게 DB 생명을 두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들은 본인 직무 관련돼서 이번에 디테일하게 채용 공고가 열렸으니까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네. 문과들은 본인만 보지 마시고 전체 금융권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나뉘어질까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DB그룹 채용에서는
이공계열보다는 문과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DB그룹의 채용이 지난 채용과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DB 하이텍에서 설계 직군의 채용이 한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설계 직군 관련돼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설계 직군은 석사들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채용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나와 있는 걸 보면 인터페이스 디자인, 아날로그 디자인, 그다음에 로직 디자인, 디자인. 그러니까 결국 이 DB 하이텍이 어찌 보면 파운드리라고 하면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 도면을 받아다가 생산만 하는 조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런 도면은 본연에 대한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하고 있는 기술적 컨셉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하이닉스를 회로 설계로 썼거나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에 회로 설계 도전했던 그 석사들이 대부분이 설계 직군에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채용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소자 개발 파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하이닉스가 양산 기술 쪽에서 후공적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에 소자 쪽에 많이 몰렸는데 네. 동일한 관점에서 거기 소자를 도전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메모리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하면 공정 설계 파트를 도전했던 친구들이 또 여기에 많이 도전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이 이제 단위 공정, 반도체 단위 공정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파트. 여기에 또 이제 일반 학부생들도 이제 도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조금 분산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뭐 어차피 DB INC 소프트 엔지니어직으로 여기가 또 두 자리 수창 흘러가니까 여기 많이 도전하게 될 거고요.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마 전산이나 제어 쪽으로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 부분으로 공대생들은 좀 개념 저 컨셉을 잡도록 하시고 문과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삼성에서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네. 삼성 생명을 쓸 거냐 화재를 쓸 거냐. 그러면 이제 화재를 썼던 친구들은 당연히 DB 손해보험을 도전하게 되고 인적보험 생명을 도전했던 친구들이 DB 이 금융 쪽을 이제 생보 쪽을 이제 보게 네. 될 텐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화재 조직이 그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DB 손해보험은 영업관리와 보상 직군이 두 자릿수 수익이 흘러가는데 DB 생명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수익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삼성생명을 썼으니까 당연히 DB생명을 가야지 요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의사결정. 결국 취업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다시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판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적어졌다? 지난보다는 예.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네. 왜냐하면 DB생명이 좀 추가됐고 이런 분산 효과가 좀 생기는 경향. 그런데 네. 제가 보건데 지금 금융권이 지금 문과 학생들이 살 길이거든요. 제1금융권 예. 은행이 네. 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 문과 채용의 어떤 트렌드가 과거에는 내가 금융을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네. 그쪽 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나간다. 도전을 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은 지난 시즌보다 더 올라갈 공산이 높습니다. 아. 오히려. 예.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이렇게 직무별 제한, 뭐 전공 제한이 없어서 혹시 나와 상관없는 전공이더라도 뭐 직무에 도전을 한다거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공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소자 개발 경우도 네. 직접적인 소자에 대한 명시, 그다음에 거기서 진행되는 직무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용어가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공고가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직무 적합성이 좀 부족하다 보면 도전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채용이 가장 많은 영업관리 직군은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DB의 금융계열사에서 나오는 PT 면접의 주제는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실적이 낮아졌을 때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네가 무슨 전략을 펼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줘요.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에서 영업직 관리직을 뽑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장교 학생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은 결국 지식적인 보다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질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직군은 뭐 전공 무관으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는 한 자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많이 뽑는 그 직군에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공고를 보면 예.
문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 중에 손해보험의 영업과 보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직군이 한자릿수예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번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데 서류가 많이 붙고 채용이 많다 보니까 KB하고 기업을 지금 서류로 뚫은 학생들 네. 그 친구들은 금융권 이력이 사실은 많지 않고 영업적 자질을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저는 DB손해보험의 영업으로 많이 쓰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영업. 그런데 내가 이번에 삼성을 쓸 때도 삼성을 자산 쪽으로 이제 썼고 네. 일반적인 금융권이 아니라 그리고 금융권 관련돼서 금융공학 관련돼서 어떤 특수 경험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친구들은 DB 자산운용도 도전이 가능하죠. 자산운용.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을 쓸 때 금융권에서 많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삼성과 연결 짓는 건 채용이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을 쓸 때도 예. 내가 생명과 화재를 안 쓰고 삼성증권의 PB를 썼다. 네.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DB 금융 투자에 지점 PB를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제1금융권보다는 나는 좀 금융권 이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아마 저축은행도 도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축은행도 한자리 숫자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축은행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DB 저축은행이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안 몰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저 이런 오히려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일자리 개수가 많은 손해보험이 또 DB의 대표적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거길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이제 DB그룹의 자소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계열사가 자소서 문항이 똑같습니다. 이 1번 문항을 좀 보면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작성하라 이 항목인데 이 항목 사실 1번 항목부터 정말 잘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자소서 항목을 볼 때는 항목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항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게 필요해요. 네. 지금 1번 항목은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낀 경험. 다시 말해 그냥 열심히 한 거 쓰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2번 항목이 뭐냐면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적인 접근이 나오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쓰라고 해요. 통상적인 기업은 제가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은 이 DB의 3번 항목이 1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할 때 왜 삼성에 지원하냐 그리고 포부를 적어라. 그게 700자인데 동부는 글자 개수도 비슷한데 이게 3번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1번에 썼던 접근법이 아마 이번에 DB의 3번에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의 2번 항목의 성장 과정이고 그게 한 1500자 정도로 이미 구직자들이 지원서를 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자를 위시한 일부 계열사들은 4번 항목에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유소설을 복붙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동일한 접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의 회로 설계를 썼던 석사가 이번에 당연히 DB하이텍의 회로 설계를 쓰게 될 것이며 삼성화재 영업관리 직군에 도전했던 문과학생들이 당연히 이번에 DB손해보험 손보를 쓰게 될 것이니까 거기 삼성의 1번 항목이 이번에 DB의 3번과 그대로 매칭이 될 것이고 네. 2번의 성장 과정에 들어갔던 에피소드가 삼성이 2번이 1500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에피소드로 학생들이 뽑지 않습니다. 주로 두 가지 에피소드로 나눠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그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이번에 DB의 1번과 매칭이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직무 관련된 에피소드를 천자로 여러분들이 적었을 건데 네. 그 내용이 또 2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양은 점점 지금 삼성보다 전체적으로 양이 적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링크를 걸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이루어지고 나서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소서 내용을 가다듬기 위한 새로운 라이팅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사골처럼 약간 우릴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그게 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반도체 회로 설계자로서의 나의 직무적인 역량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DB라고 해서 달라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 DB하이텍에서도 영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을 썼다.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초점을 지금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낸드나 디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회로 설계를 하는 친구들의 업무 포지션은 그다지 달라지진 않지만 네. 파운드리 사업부의 영업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를 판매하는 영업 사운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우리가 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서버 컴퓨터에 들어가는 DRAM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거고요. DB하이텍은 이번에 중어 우대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팹리스가 타깃팅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칩셋을 설계만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계약을 유치하고 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세일즈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달라져요. 하지만 삼성 화재에서 내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과 네. 손해보험에서 손보에서 진행되는 영업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말씀은 이것들 하나하나를 아 여기가 삼성이고 여기가 DB니까 완전히 다른 컨텐츠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속성 자체가 이렇듯 비슷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려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예, 예. 더 우린다는 표현도 맞죠. 아, 예. 우린다는 건 계속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더 우리가 우려내면 짙어지죠. 그래서 본인의 직무 역량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분량도 적고 그리고 문과 이과 계열하고 자소서 항목 차이도 없고 자소서 자체 별로 안 보고 스펙 보고 뽑겠다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은 스펙을 보죠. 그러니까 은행만 지금 블라인드라는 네. 기업을 제외하고 나서 스펙을 안 보는 기업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C께서 중요한 말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자소서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의 취지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스펙이 완전히 블라인드 처리되고 채용이 흘러가는 공기업과 제1금융권은 글의 취지에 맞는 접근이 더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스펙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소서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 항목을 볼 때 열정과 성취감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네. 아니라 네. 여기 분명히 금융공기업도 준비한 상황에서 DB그룹에 도전하는 금융권에 나보다 경쟁력이 높은 나보다 스펙이 높은 경쟁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컨텐츠가 1번에 들어가야 된다. 열정과 성취감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정과 성취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가진 게 없다. 네. 뭐 나 금융 자격증도 따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경제 과목도 뭐 한 개, 두 개밖에 안 들어봤고 네.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장교다. 그러면은 지금 PT 면접장에서 설계 사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이 기업과 이 직무의 속성을 보면 관리자적인 나의 인성적 경험은 당연히 내가 경제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군대 생활 얘기 적지 말라고 하지만 이 보험 관련된 얘기는 워낙에 그런 리더십과 관리자적인 성향이 필요하기에 예. 일본에 그런 얘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짜는 게 각자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항목별로 가급적 이런 내용을 쓰지 말아야 한다. 금기시되는 뭐 내용이 있을까요? 군대 얘기 써도 아까 되나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 얘기를 제가 쓰라고 한 건 예. 그게 보험 영업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력이 부족하니까 장교니까 쓰라고 하는 거죠. 홍기찬님은 군대 얘기 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군대 생활할 때 뭐 행정병했던 네. 그런 얘기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빅백이었다 이런 얘기 쓰면 그렇죠.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럽 배낭여행 얘기 이제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재학생 중에는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와가지고 책도 출간하고 책도 뭐 제법 많이 판매가 됐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일본에 그런 얘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차별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문항은 이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기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약술하라 이런 질문인데 이 이번 항목은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까? 이번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고요.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번과 3번은 아주 전형적인 항목인데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건 자 직무와 관련하여 이거는 뭐 모든 기업들에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인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 마지막이 이제 핵심이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시오. 예. 그러니까 네. 네가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회로 설계 진행될 수 있는 스파이스 툴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반도체 칩셋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전자공학도 나의 강점이야.
그러면 이제 보안책은 팻니스 기업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로 설계도 하겠지만 회로 설계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건 클라이언트의 도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양산성과 생산성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회로 설계를 하는 것이 메모리라든가 LSI 사업부의 삼성 같은 경우 거기에 회로 설계와는 다른 다시 말해 파운드리 사업으로 하는 회로 설계의 어떤 특징이 잡힐 수 있겠죠? 예.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보완점과 강점에 대한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에서 DB하이텍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네.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이공계들한테도 어학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담아놨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나의 클라이언트가 중국 기업들의 테크니션 거기서 팻니스 설계하는 친구들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나의 보완점이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에 대해서 덜 적으려고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네. 우수한 인재라는 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친구가 우수한 인재죠.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예. 완성형 인재를 뽑는 채용은 없다. 현재 진행형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쓰다 보면 저는 항상 내가 자 보세요.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자 내가 동부손해에서 지금 보험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으로서의 설계사들과의 코어업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설계사님들에게 이런 좋은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면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고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다시 말해 IT라든가 DB 빅데이터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구직자는 없죠. 이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삼성까지 DB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갖고 있고 다른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접근이 4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말해 3번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2번에도 사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분산에 대한 밸런스를 좀 잡아두시면 자소서 쓰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3번 문항 방금 연계수 말씀해 주셨는데 동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4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에 대해서 네. 세 가지 고리를 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업으로 고리를 거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으로 고리를 거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직무로 고리를 거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업으로 고리를 거는 걸 저는 권하진 않죠. 당연히 DB하이텍과 삼성전자에 동반 합격하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갈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DB의 금융권과 다른 금융권을 붙게 되면 다른 금융권에 갈 구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계 강자이지만 리딩 컴퍼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열사가 그 산업의 1등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으로 고리를 걸게 되면 또 면접장 가서 또 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1등 기업 자소서가 쓰기 쉽죠. 근데 이제 2등, 3등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소서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기업으로 너무 강하게 나를 연결짓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직무적인 고리를 직무. 3번 항목에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장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왜 삼성 안 가고 DB에 왔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 학생이 또 이래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아마 분명히 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DB하이텍 면접장에 가서 삼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삼성도 지금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는 삼성하고 DB하이텍 붙은 그럼 삼성 갈 거 아닌가?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는 앞으로 반도체 칩셋의 미래라는 부분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메모리 사업의 비전보다는 향후 중국 기업들과의 이런 코어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DB하이텍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학업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DB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DB하이텍과 삼성전자 합격해가지고 DB하이텍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삼성 오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넘어올 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성은 떨어졌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요? 온당합니다. 근데 또 가서 뭐 서류부터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예. 뭐 저는 그냥 인적성에서 떨어졌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진짜 면접을 봤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이거를 뛰어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 아니 그 이게 왜 또 안 되냐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라도 안 하면 예. 그래 너는 진짜 파운드리 사업부에 맞겠구나 뭐 이거라고 좀 설득이 가능한데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아깝게 설령 이게 붙었다고 하면 약간은 선의의 거짓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소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유념해야 될 점 있다면 좀 전체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부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이 짧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대한 6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자소서의 내용을 아주 에피소드 우리가 스타 구조로 많이 학생들이 쓰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좀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력이 많은 친구들은 키워드를 좀 노출시키는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액션과 결과.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상황 설명과 허들, 어려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기가 어렵기 네네. 때문에 축약시키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 명사와 동사가 많아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 형용사하고 부사 좀 여러분들 빼시고 그래 설득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명사와 동사가 많아야 됩니다. 동사. 네, 그런 식의 글을 이번에 한번 자소서를 지난달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쓰셨으니까 네. 이번에 한번 자소서를 정말 아까 우려낸다는 표현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예, 예. 좀 압축시키고 축약시키는 연습 한번 해보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과 그, 모두요. 그러니까 진국만 뽑아내가지고. 네, 짧은 예. 문장으로 좀 단타를 예. 쳐라. 이런 그쵸. 거죠. 네, 일단 자소서 항목별로 이제 전략들 쭉 짚어봤습니다. 꿀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인적성입니다. 이 DB그룹의 인적성 어떤가요? 그 DB그룹의 인적성은 다른 기업들과 좀 다릅니다. 우선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수리, 그다음에 인성 파트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분에 한 45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후기들을 보면은 언어도 쉬웠어요. 그 DBIT 전체적으로 인적성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는 언어 영역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리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건 이 DB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줍니다. 카시오 계산기를 줘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계산기를 갖고 계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용수리에서 얘기하는 뭐 거속시다, 농도다, 일률이다, 뭐 경외수 같은 응용수리, 다시 말해 방정식과 확률통계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료해석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예. 자료해석 관련돼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학생들 보면 시끄러워서 못 풀겠다. 막 여기서 따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계산기를 우리가 좀 잘 안 써보거든요. 공대생들은 뭐 공학용 네. 계산기 쓰는데 또 이게 뭐 그런 계산기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계산기를 그러니까 비율 계산을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가로 처리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좀 잘 쓰는 친구들은 가로 처리를 쓰는데 그걸 안 하고 쓰게 되면은 이것도 계산하고 여기다 또 숫자 쓰고 이것도 치고 이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산 에 대한 약간 접근법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타닥타닥타닥. 네. 예, 알겠습니다. DB그룹 면접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제가 기출들을 보니까 네. PA가 관두려고 한다. PA가 이제 여러분들 설계사로 보시면 돼요. 프로페셔널 네. 어드바이저를 얘기하는데 실적도 낮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때 뭐 이런 설계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네가 짜야 된다. 아니 그러면 마감을 3일 앞두고 뭐 이전 실적의 70%밖에 채우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현재 나와 있는 걸 우리는 목표가 90%인데 이 네가 지점장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업적 사안에 대한 PT 면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상황. 그 상황을 케이스별로, 상품별로, 거래선별로, 그리고 경쟁사의 상황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논리적인 PT를 제안해드리고 네. 우선은 면접장이 가기 전에 지금 DB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징, 경쟁하고 있는 다른 손해보험사들과의 경쟁 상황, 그리고 나와 있는 상품들의 구성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가면 그 내용들이 PT의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PT를 하게 되면 PT의 격이 올라가고 현실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품과 시장에 대한 명확한 사전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보니까 MOSFET의 원리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주고 그다음에 슈퍼 정션 그 MOSFET에 대해서 아는 것을 판서로 통해서
서술해봐라. 근데 지금 이 네. 내용들이 실제로 이 직무 나와 있는 부분들, 이번 공고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소자 그리고 공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석사들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하겠네요.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DB그룹에 너무 가고 싶다 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 신의 한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만 DB그룹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DB그룹을 예. 애초에 원하지 예, 않았죠. 그러니까 예. 내가 예. 삼성생명에 가야 되고 삼성전자에 가야 되는데 차선책으로 여기를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가요?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차선책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DB 하이텍 전 세계 랭킹 넘버 10 안에 들어오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삼성, LG, KT 이런 그 하반기 채용에 스타트했던 기업들의 서류를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기업들 아예 버리는 구직자들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안 됐으니까 다음 시즌을 노려야지 이런 친구들도 상당수 많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10월달은 이제 11월달은 이런 중견기업들의 시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말이 중견이지 이런 산업재 기업들 중에 매출이 한 1조를 넘는다. 몇천억 수준의 기업들이다.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유통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하나 체크해 나아가면서 남아있는 시즌을 뛰고 벌써부터 다음 시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가 정말 다양하게 열려요. DB도 이번에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의 자소서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네. 뭐 가을이 오나 보네 뭐 이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입에서 욕이 나와야 돼요. 그게 중간고사 한 복판을 뛰는 우리의 하루하루거든요. 그래서 예. 보다 좀 떨어지는 자소서 그런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끊임없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욕을 하면서 좀 일어나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과 함께 해봤는데 오늘 DB그룹 살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잡스 2부에서는요, 이 공기업 채용을 위한 필수 코스죠. 이 NCS 문제풀이를 위한 시간, 취업 골든바를 올려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문제, 정복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이 공기업 취업의 핵심 관문이죠. NCS 문제를 풀어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 NCS. 오늘 함께 문제 풀어주실 NCS 마스터 마민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취준생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 강지수 캐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하반기 공채 시즌이 한창인데 이제 NCS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요것만큼은 좀 챙겨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첫 번째가 오답 감점에 대한 유무, 그리고 두 번째가 영역별 과락 점수 확인, 그리고 세 번째가 인성검사 파트,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시험장에서 주의하고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오답 감점 확인,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틀렸을 때 감점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좀 확인하지 않은 건데요. 보통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수험생분들이 직접 물어봤을 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오답, 정책에 대한 좀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 맞닥뜨렸을 때 네. 찍어도 될까 안 될까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 문제라고 했을 때 네. 뭐 우리가 찍어서 맞출 확률이 5분의 1, 2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틀렸을 때 감점이 있게 된다고 하면 감점을 받을 확률이 80%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답을 비워두고 뭐 점수를 받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는 상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답 감점이 없다고 한다면 찍는데 부담이 그래야죠.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죠, 예.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오답 감점 유무가 없는 경우라면 OMR 카드에 빈칸이 없게끔 모르는 문제라도 반드시 찍고 제출하는 것이 뭐 못해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 되기 때문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막 카더라가 많고 막 어디 뭐 SK는 뭐 오답 감점 있다더라, 뭐 CJ는 없다더라 해갖고 막 왈가왈부하는데. 보통 이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답 감점 있는 회사랑 없는 회사랑. 근데 이게 비율을 좀 나누기 애매한 게요. 아, 그래요? 네. 뭐 상반기 시험에서는 찍으세요. 오답 감점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반기에서는 또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상반기에는 찍지 말라고 하다가 하반기에는 또 아무 말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네. 만약에 뭐 감독관님이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해요라고 하는 경우라면 예. 이렇게 찍어야 될까 찍지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를 좀 꼼꼼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못 푼 문제가 한 10%에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뭐 1, 2, 3, 4, 5번까지 있다고 하면 답의 개수를 세어보는 거죠. 1번이 몇 개, 네. 2번이 몇 개, 3번이 네. 몇 개. 그랬을 때 답이 조금 안 나오는 네. 답의 개수가 조금 적은 보기로 찍어볼 수도 있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푼 문제의 비율이 뭐 예를 들어 50문제 중에 한 30문제가 채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찍지 않고 두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영역별 과락. 과락. 네. 과락. 네. 네, 과락. 네. 영역별로 반드시 통과해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발음해줘야 좀 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부러 하신 거죠. 약간의 최소 점수인 건 다 아실 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마다 오답에 대한 정책도 다르고요. 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1, 2, 3, 4 교시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해당 과목에 해당 교시에는 해당 과목만 치르세요. 1교시 의사소통, 2교시 수리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냥 한 시간 드릴 테니까 50문제 다섯 과목에서 나온 이 문제 순서와 상관없이 나와 있으니까 푸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락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인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영역별로 상관없이 나온 문제에서 다 그냥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 문제들이 특정 영역에만 몰려있게 되면 해당 영역에 대한 이 과락 점수를 넘지 못해서 다른 영역에 대한 시험을 아무리 다 뭐 만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시험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건너뛰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한쪽 영역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텐데 사실 인성검사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일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장에 가보면 크게 네?
NCIS 직업 기초 능력,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험이랑 예. 그리고 인성검사처럼 이렇게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그런 시험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네. NCIS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맞춰서 고득점을 받아서 1등부터 순위를 매기고 합격 배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대평가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네. 인성검사는요, 상대평가라기보단 좀 절대평가에 가깝죠. 이 사람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들이 얼마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정답을 체크하고 그것들이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대평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성검사에 대한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너무 회사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고득점 받아서 다른 친구들 소위 말해 제쳐야지 예. 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체크하는 순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신뢰도가 떨어지면 조직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냥 이 답안은 의미가 없는 답안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적성검사, 우리 NCS 직업기초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네. 인성검사에서 신뢰도가 낮은 답을 하게 되면 네. 또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간혹가다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 이런 정말로 그 해당 친구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너무 내가 이게 잘 보여야 돼. 회사가 좋아하는 얘기만 써야지.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예.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예. 그렇죠.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져서 좀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인성검사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편하게 평소 생각대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이하기 전에 꿀팁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NCS 문제 더빅 스터디가 함께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만나볼 문제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도 오늘 또 새로운 네. 또 아나운서님이 오셨으니까 네. 처음에는 의사소통 쉽게끔 접근하려고 네. 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로 주시는 건가요? 네, 쉬운 문제입니다. 예. 깔보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뒤에 제가 항상 쉬운 문제를 앞에 드리는 건 네. 뒤에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어미검으로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MC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망막에는 시세포가 존재하는데 시세포에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을 인식하여 색을 감지하는 막대세포와 밝은 곳에서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원추세포는요, 적추체, 녹추체, 청추체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을 감지하면서 색을 구별합니다. 이때 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색각 이상은요, 그 정도에 따라 색맹과 색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색각 이상은 망막의 원추세포에 존재하는 추체색소의 결핍 이상이나 망막 시신경의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색맥은요, 색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이 선천적이고요. 후천적으로는 망막 질환이나 시신경 질환의 경우에 볼 수 있으나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색맥은 전 색맥과 부분 색맥으로 대별이 되고 부분 색맥은 정록 색맥과 청황 색맥으로 또 나뉘고요. 또한 적록 색맥은 적색맥과 녹색맥으로 세분된다고 합니다. 색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도가 조금 가벼울 때에는 색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색맥과 색약을 포함한 색각 이상은요, 반성, 열성 유전되는 것이라고 하고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고 우리나라 인구 중 남자의 약 6%, 여자의 약 0.5%가 색각 이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 색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전생맹자는 0.003%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색각 이상은 색각 검사를 통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서 네. 대다수는 큰 불편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MC는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으로 일상생활에서 녹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지금 다 상황에 보이고 있는 네 가지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 색약이어가지고 되게 또 익숙한 그런 글이었는데 갑자기 네. 그럼 운전은 못하시나요? 약하기 때문에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행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걱정했네요. 갑자기 숙연해질 뻔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을 예.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 2, 4, 4번 보면은 이게 근데 4번에 보면은 추세색소 문제가 나오는 건가? 네. 네. 아, 여기 나와요. 아, 예. 네. 추체색소 아니에요? 추체색소? 아, 이거 오타인가요? 네. 아, 이거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을 때는 이
그 관리자분한테 네. 이렇게 손들어서 물어봐야 돼요? 말씀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다 맞게 아. 나중에 또 처리가 되니까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나요?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선배님? 네? 갑자기 선배님.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정답이야 할 때나 선배님이라고. 어떤 게 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네, 봤을 네. 때 네. 추체 색소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예.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군요. 네네네.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서. 함정이요? 함정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2번 아닌가요? 2번이요. 왜냐면 예. 보기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남자의 약 6%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전체 와. 인구의 약 6%라고. 역시. 아, 와. 눈썰미가. 진짜 맞나요? 전 생각보다 이래도 틀리면 어떡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이게 딱 2번이 아닐까요? 네 누가 봐도 정답 맞습니다. 아. 2번을 보시면 전체 인구의 6%인데 네. 우리나라 인구 중 남자의 6%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바로 2번 맞추실 수 있는 문제. 역시 네, 뭐 지식 입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교육 씨 맞추셨나요? 네, 약간 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저는 못 맞췄습니다. 하셨죠? 저는 1번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번? 녹색만 구분 못하니까 남은 색깔하고 빼면 녹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분하겠거니 근데 제가 너무 제가 편한 대로 해석한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볼까요? 시간이 다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가 한 중상에서 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어려운데요. 저 배가 아파가지고 문서 이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내용이라서 네.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좀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다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입사원 A씨의 업무 순서 중에서요. 다섯 번째 오게 될 일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씨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째 이력서를 검색해서 예비 후보자를 지정해 프로젝트 X에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B차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B차장은 오후 2시 30분에 고객사에서 외부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봐야 돼서 프로젝트 X와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할게요. 내일 오전 11시에 프로젝트 X에 등록된 후보자 이력서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건데 내일 회의 시작 10분 전에 회의실 프로젝터에 A씨의 노트북을 연결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저와 통화한 후보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이력서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이력서가 도착하면 그 후보자 개인정보를 프로젝트 X에 등록하세요. 아,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고객사에서 회사 소개서를 보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A씨가 회사 소개서를 좀 업데이트해서 제 개인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수정은 A씨 정도 실력이면 점심 식사하고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회사 앞 인쇄소에 가서 회사 소개서를 인쇄하고 퇴근하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업무 보고를 할 때 저에게 인쇄된 회사 소개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부터 시옷 우리가 네. A씨가 해야 될 업무 네, 목록이 있는데요. 어렵다. 여기서 전체 7가지 중에 다섯 번째에 오게 될 업무를 체크해서 답을 골라주시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문서 이해 중에서 난이도가 이제 상에 가까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회사 생활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이제 취준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네. 5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퇴사한다 그런 거 그런 나라에 또 방법이 네, 있을 수 있는데요. 열심히 다녀야 될 텐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상관이세요. 네 맞습니다. 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섯 번째 뭐가 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순서를 일단 매겨보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힌트는 네. 사실 맞닥뜨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 우선은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패스하고 넘어가.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패스하고 예.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패스. 패스하고 저희도 넘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네. 저 프리를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기억부터 시옷 중에 어떤 거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아침 먼저 9시부터 해야 될 거야? 한 지금이 11시 반 정도 됐겠네요. 2시간 네네. 반째 이 프로젝트에 등록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지금 등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 이제 이걸 시간 관계를 잘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선 그렇죠. 2시 반부터 우리 차장님께서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회사 소개서를 수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온 미음.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된 거를 만들었으면 바로 또 메일로 쏴드려야 되잖아요. 미음. 시옷. 아, 시옷인가요? 네, 그리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시 반 정도에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5시네요. 5시에 보시면은
통화한 후보자의 이력서가 도착하면 등록하는 것. 그리고 5시에 우리가 이력서를 등록했으면 그 다음 시간이 5시 반 인쇄소에 가서 인쇄하는 거. 그러면 5시 반에 인쇄가 디귿이겠네요. 여기서 이제 디귿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정답은 디귿 2번. 아, 근데 이렇게. 이 문제의 함정 알았어요. 함정을 이 문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일부러 앞에 문장들이 더 뒤에 네. 있는 시간대네요. 그건 함정이 약간 아니라 네, 네 일부러 아닌가요? 꼬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잘 네.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취준생들은 네. 보면 이 앞, 뒤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앞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쵸. 네, 그런 점을 맞습니다. 좀 그 점을 또 네, 지적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또 날카로움이 돋보였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문제 해결인데 조금 예. 수학이 들어가 있는 수학이요? 네, 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네, 다음 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라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과거에 선호했던 라면과 현재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의 선호도 변화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라면 선호도 조사표이고요. 네. 단위가 명입니다. 명이에요. 명. 보시면은 뭐 가로로는 현재 A라면, B라면, C라면 합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로로는 과거 A라면, B라면, C라면 이렇게 합계, 명수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기 1번. 현재의 A라면 시장 선호도는요. 과거에 비해 상승했다. 2번, 과거에 비해 선호도가 상승한 제품은 B라면이다. 자, 보기 3번, 나의 값은 가의 값의 20배 이상이다. 표를 보시면 가와 나가 비어져 있는 칸이 있을 겁니다. 4번, 과거나 현재나 같은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라면은 여기 보시면 C라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이거 라면 먹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비도 오고 하니까. 네. 그쵸 오늘 날씨에 맞춰서. 라면 먹방 준비됐나요 지금? 안 됐나요? ABC 라면. 네 맞습니다. C 라면이 뭘까요? C는 제가 봤을 때는 신라면. 아닌가요? 명쾌하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나 가와 나를 이제 추론해야 되네. 이거 지금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 네 맞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 문제 정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기 때문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좀 빠르게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예. 표를 읽으시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일부러 보시면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거에 A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일지 이 표를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신가요? 이 표에서 과거에 A라면을 좋아하는 총 사람 수. 과거에 A라면은 보시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794명이구나 라는 예.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의 A라면은요. 이렇게 있으니까 세로로 봐야 되겠죠. 722명. 과거에 A라면을 좋아했던 사람 수보다 현재가 줄어들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이 표를 통해서 해석을 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가와 나 숫자는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 이 세 가지 수를 더한 게 722가 네. 나와야 되는 거고. 가는 24.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고 나도 구하게 된다면 가와 나의 수를 구했을 때 보기 3번에 있는 나의 값이 가의 값보다 20배 이상이다라는 보기가 정확하게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요 문제, 요 지금 그 표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면서 네. 표를 읽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표를 저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괄호, 세로 각각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우리가 눈에 익히자라는 점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 네. 만나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좀 비슷한데요. 이번엔 네. 표를 제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그런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자, 1,000명에 대해서 네 가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전과 후 아까 어떻게 보면 라면의 과거, 현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선호도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표는요. 제품별 프로모션 전 후의 선호도 변화입니다. 그럼 단위가 아까는 명이 아니라 퍼센트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셔도 돼요.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로모션 전 선호도가 A 제품은 20, B는 30, C는 20, D는 30%겠죠. 총 100% 중에. 그리고 프로모션 후의 제품 선호 변화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되고 자주 나오는 표의 유형일 건데요. A 제품을 보시면 30, 9, 5, 2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제품은 50, 60, 40, 25. 시제품도 이렇게 나와 있고 디제품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시고 빨리 해석을 한 다음에 보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될 건데요. 보기 1번, 프로모션 전과 후에 A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6%다. 2번, 프로모션 후 C제품을 선호하는 비율은 줄었다. 3번, 프로모션 후에 D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2.5%이다. 보기 4번,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프로모션 후 선호하는 제품이 바뀐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거는 한번 빠르게 표를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선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퍼센트고 꼬아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아까 우리 언어 그 의사소통 2번처럼 그냥 넘겨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문제를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표를 보시고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렵나요? 1번은 맞는 것 같죠? 1번은. 네, 맞습니다. 1번은 맞는 것 같고, 1번 지우고. 왜 1번이 맞아요? 5분의 1 곱하기 10분의 3하니까 100분의 1. 네, 맞습니다. 네. 방금 그 교육 아나운서님께 역시 수학 그 연기자께 술의 담당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술에 능하시겠어요? 방금 그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게 푸셔야 되는데 이게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이 단순 계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히면 다음 문제들을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자라고 한 거고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접근해 주신 그 방법대로 푸셔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일 것 같아요, 답이. 저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20%인데 네? 지금 47인데 왜 줄었어요, 이게? 비율은 그러니까 늘은 거죠, 이게. 정답은 네. 2번이 맞는데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얻어 걸렸네요. 네, 정답은 2번이 네. 맞는데 이게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봤을 때 표를 보시면 네. C제품은 20% 그러니까 선호하는 확률이 20%인데 네. 앞선 문제에서 보는 47%인데 이거 뭐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육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네. A제품 후에, 그러니까 프로모션 후에 A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게 6%라고 하신 게 여기서 여기를 곱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C제품의 프로모션 후 선호하는 제품을 알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시려면 자, A제품을 선호하던 20% 사람 중에서 프로모션 끝나고 나니까 15%로 넘어간 거예요. 20% 중에서 15%로 넘어간 겁니다. 아까 우리 30% 곱하셨잖아요. A제품 그대로 선호하는 것. 그러면 20% 곱하기 15%. 그리고 B제품을 선호하던 30%의 사람이 프로모션 끝나고 나서 C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23%였어요. 30%에 23%니까 곱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곱해서 나온 값이 C를 선호하는 프로모션 후에 그렇게 변화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문제 봤을 때 47%니까 이렇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꼬아서 내면 오히려 이게 더 낮아진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정에 빠지시면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풀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다 답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일부러 네.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어려워요. 전 충격 먹었어요. 이강인처럼 패스만 맨날 패스도 하고 골도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정력이 네. 발휘돼야 되는데 골 결정력을 네,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문제 빨리 한번 네. 만나보고 네. 마지막 문제는 정말로 네. 이제 우리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쉬운 걸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문장의 순서 흐름을 배열을 알맞게 하시는 건데요. 네. 자, 다음 가에서 마 문장을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 문장,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 부문과 결합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또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은 비대화되고 그 경영이 비능률적인 데 비해 민간 부문은 자율성이 증대된 것 같이 구조적 병리 현상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나타나게 되었다. 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 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 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 설립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 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경제, 사회, 재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왔다. 마,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 다섯 가지 문장을 가장 올바르게 배치를 한 것,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것을 보기 네 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푸는 것 같아요. 바로 푸셨나요? 역시. 1번? 1번. 저도 1번 골랐습니다. 1번인 것 같네요. 저 지금 사실 본인이 예. 읽고 있었는데 벌써 1번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정답은 1번이 맞고요. 아마 제가 조금 강조해드려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우리 나용은 그 접속사 하지만 맞아요. 분명히 하지만?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반전이 되는 또는 또.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또한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나 뭐 서구 선진국들은 글쎄요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고요. 이에 따라는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마가 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장 맨 앞에 있는 접속사에 좀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네. 풀면 정답 1번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NCS 문제풀이 함께 해보셨는데요. 오늘 마민영 선생님과 또 이렇게 마민영 네, 풀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강지수 캐스터도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그리고 채용 알림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또 3부에서는 또 구직자들이 꼭 모아서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 알려드립니다. 이 모아 모아 준비한 코너 직방 뉴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채용 소식 찾아서 전국으로 떠나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모아 모아 전달해드리는 직방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이며 모집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솜씨에서 광고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대교 산업에서 건물 가정용 보일러 설치 수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연 2,8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경리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화나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그래서 남양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 일자리센터에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주무관님 월요일 활기찬 아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알찬 채용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알찬 일자리 정보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태영식품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2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배송 및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하고 우대 조건으로는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등이 있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배송 납품 운전원 총 두 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프리모에서 가구 제조 수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로 가정용 소파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채용 소식은 이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가구 제조원 두 분을 모집하는 채용 소식이니까요. 이 마감 시 바로 지원이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채용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커리어 매핑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5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직무 분석을 활용한 개인별 역량 점검 등 주제의 커리어 매핑이 남양주 일자리 카페에서 운영되어 오니 청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 031-590-268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프로그램 소식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교육씨? 네, 이어지는 지역은 네. 서울입니다. 역사 문화의 중심지죠. 서울 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도 알찬 채용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안상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표 입력, 부가세 신고, 법인 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기타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로 9시에서 18시까지,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별도로 200%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의 경력 회계 관련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보죠.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SE랜드에서 제품 광고 영업원 4명을 채용합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메이저 인터넷 쇼핑몰의 MD 보조원으로 상품 등록, 고객 CS 처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과 6개월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워드 프로세스, 엑셀 등의 컴퓨터 활용 우수자,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 등을 우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추후 협의가 가능하며 급여는 월 202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네 분을 모시는 공고, 관련 분야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네, 잘 체크해서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채용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이 면접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요령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취업 소식으로 이 취업 특강 프로그램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수도권으로 가봤는데요. 남양주하고 서울로 가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은 정작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들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투데이잡스 3부의 마스코트이자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시원한 바다와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도시 부산에서는 제54회 전국기내 경기대회가 지난 4일부터 개최가 돼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드디어 부산에서 개최가 됐군요.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수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신 행사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기능대회에 관해서 오늘 투데이잡스를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본부 능력개발이사 김양현 이사님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기능경기대회는 예비 숙련 기술인의 양성과 발굴의 장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숙련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회로 이번 부산 대회가 45번째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기술 또 하나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스마트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미래 기술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강지수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수 숙련 기술인 발굴과 함께 국가 산업 발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며
54회를 맞아서 참가 규모가 약 1만 3,000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 1,847명과 집행위원 12,000명, 1,200명, 시민 및 학부모 등 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산에서는 이 대회가 열리기는 2003년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을 만큼 정말 기대도 크고 또 참여하는 인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요, 부산에서만 16개국 학생 102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포함한 참가 학생들은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4일에 개최가 됐으니까 오늘로 4일째 행사인데 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대회 일정이 좀 궁금해요. 네, 이번 대회는 오늘 10월 4일부터 네. 11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내일 5일부터 시작했던 경기는 9일까지 총 5일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장소는 부산 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으로 부산 백스코와 DSP 공장, 그리고 부산 기계공고, 부산 전자공고, 부산 공고와 경남 공고 등 특성화고 총 4개의 경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장이 무려 6곳이나 되는데요. 어떤 경기가 각각 치러지나요? 네, 이번 경기는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으로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부산 기계공고가 10직종, 부산 공고가 8직종, 부산 전자공고가 마찬가지로 8직종이고요. 경남공고와 DSP 공장이 6직종, 백스코가 12직종으로 각 분야별로 장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이제 한 곳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경기나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기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기장 6군데면은 그에 따라서 준비가 엄청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시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요. CNC 선반 등 32개 직종의 장비를 보유한 학교들을 이용해서 경기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학교는 지난 7월부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최적의 경기 조건을 위해서 외부 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 및 장비 확보 등 대회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정말 폐회식까지 많은 기대와 열기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입상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참가하는 데 또 의의가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여느 대회 마찬가지로 메달과 상장 그리고 상금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 금메달은 1,200만 원, 은메달은 네. 800만 원, 동메달은 4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상식 이렇게 상금도 받는데 그 외에 좀 시상자들, 수상자들이 받는 특전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번에 입상자 특전으로는 직종별로 금메달 수상자의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 경계를 거쳐서 2021년 중국 상하이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 출전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 자격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 직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직종별 입상자는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실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수상자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수상자만 대회가 이제 결코 받는 건 아닌데요. 예. 부정행위자나 입상자 및 우수상 그리고 중도 기권자를 제외한 참가 선수에 한해서 참가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급액은 1인 1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가하기만 해도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예. 귀가 갑자기 솔깃해지네요. 네, 수상자 혜택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날 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상식 어떤 또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나연 씨 말씀대로 마지막에 빼놓을 수 없는 축제 한마당인 시상식은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스코 오디토리움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시상식으로는 50개 직종의 총 350여 명의 시상자들과 그 외 관계자들이 함께한다고 하고요. 네. 축하 공연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폐회식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와 같은 그런 형식의 행사인데 시상식 말고 또 눈여겨봐야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폐회식과 함께 진행되는 전시회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입상한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같은 장소인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참관하실 수 있고요. 헤어 디자인 등 약 25점의 최우수 작품 전시를 통해서 금메달 수상자 역량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큰 축제하면 행사를 빼내올 수가 없는데 어떤 부대 행사들, 뭐 또 다른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요, 총 세 가지의 주제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술과 일자리를 연계한 기능 경기 현장,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기능 경기 대회, 해외 교류 기능 경기 활성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술과 일자리를 연계한 기능 경기 현장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부대 행사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진행 중인 행사로는 기업과 청년 기능 인재 연계를 통해서 청년 실업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고졸 채용 공공기관 및 지역 강소기업 취업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10월 5일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10월 8일 화요일까지 4일간 부산 백스코 행사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기업 소개와 취업 및 채용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주제로 또 다른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채용 기업의 원활한 청년 인력 모집과 함께 입상자의 취업을 위해서 채용 게시판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10월 4일 금요일부터 11일 금요일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전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전국 대외 입상자 채용 기업의 모집 요강을 게시한 대형 보드판을 통해서 6개 경기장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참고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행사 알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초중고생 및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직종 안내 및 양방향 소통 가능한 모바일 웹을 통해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기능 경기 대회 구현을 위한 국민과 소통하는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 수요일까지 5일간 6개 전 경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 선수 응원하기, 포토 방명록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선수가 만드는 작품 완성품을 제시해서 직종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가 6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백스코 그리고 부산 기계공고에서 진행이 되고 경기장 투어 및 숙련 기술 및 첨단 기술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국민이 안전한 대회로 선수 참관인 모두가 안전한 대회 환경을 조성한 일정을 함께 소화한다고 합니다. 네, 투데이잡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이 54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잡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잡스.